그 영숙이 향수, 그 미숙이 향수. 아니,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. 그 말투하면 걱정해주는 거 하면 이런 게. 그러니까 왜냐면 이성 친구가 훨씬 나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. 우리가 아직 얘기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래서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. 마지막 네.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야기 주인공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노유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건 동성 친구다. 예, 그렇죠. 동성 아~ 네. 친구는 포기하고 이제 동성 친구. 네, 네. 아, 그럼요. 동성 친구는 우선은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제가 가출했을 때 항상 가출을, 저를 가출. 위해서 가출, 예, 가출. 예, 가출?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예,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? 너무 귀하겠어요. 예, 여자 친구들은 못 해주잖아요. 그치? 예, 같이 뭐 찜질방 가서 뭐 얘기를 할 거예요, 뭐 할 거예요. 저는 동성 친구들이 항상 제가 힘들 때 나와주고 항상 그 술 친구가 돼주고 항상 아내 뒷담화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서 너무나 소중하다. 예, 예, 너무나 소중하고. 근데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. 강압적인 선택이잖아요. 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동의하세요? 동성 친구가 동성 더 필요하다? 친구? 글쎄요, 뭐 이제 다 지금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요. 뭐 또 동성이 좋을 때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손흥용 여랑 이제 잘 만나가지고 걔네 집 가면 노래방이 있어요, 기계가. 그럼 노래가 까칠해져서 나는 나답지 않게 좀 아주 슬픈 노래 갈 때 밭이 보이는 언덕 이런 거 부르면 또 노사연의 바람을 용년 좋아해요. 그런 걸 좀 감정으로 부르면 좋은데 얼굴에 맞지 않게 내 손에 손이 아픕니다 창고에 창고. 그럼 됐다. 그럼 그다음에 이제 안동역 고통을 내가 바람에 그럼 그때 둘이 이제 막 10분이나 20분을 둘이 춤을 춰요. 예. 이럴 때는 또 동성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김상희 선생님 저는 궁금한데 네. 남자친구는 많으신데 여자친구는 어때요? 동성 사실 친구? 목욕탕에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동성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,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지금까지도 만나는 반효종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른 같아. 지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영 다른 맛이에요.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는 그래도 속마음을 별것도 아닌데 얘기해보면 다 그거야. 자식 얘기, 남편 얘기, 집안 얘기 뭐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군 말 안 하고 이거 먹어 그러면서 입에다 하나 넣어주는 거 보면서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아 이러면 끝나요.